야, 오늘 꼬무십입니다. 야, 오늘 돌아오는 비행기 성질 있는 비행기랑 멀리 가는 비행기 성질 있는 비행기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잡아주시고 또 잡아주시고 기본. 저희는 이제부터 여기까지를 비행기 기본형이라고 부를 겁니다. 네, 피지붐은 이런 게 있잖아요. 이런 정선에, 아닌 것 같아요. 잠시만요. 네, 알아봤거든요. 다시 펴가지고 보면 이쪽 있잖아요. 여기 맞들 한 번 더 세모로 접어주시기 전에, 예, 잘 안 보이니까, 그냥 저기 접도록 할게요. 조금 안 예쁘게 나올 수도 있는데, 지금 이렇게 접으면 오히려 더 쉬워집니다. 오히려 더 수월해집니다. 아, 쉬워집니다. 뒤집으면 이런 뜻이 나오죠. 잠시만요. 네, 자, 여기. 네, 자, 이쪽이 끝나는 지점, 세모가 끝나는 지점. 뒤집어가지고, 이쪽 세모가 끝나는 지점. 이쪽까지 접어주시고요. 이쪽에서 한 번 더 세모를 접어주세요. 이러면 이렇게 나오죠? 제가 원래 접을 때는 이게 처음부터 좀 길게 남아가지고 한 번 더 밑으로 접어줬어야 돼요. 이렇게 하면 오히려 더 수월해집니다. 네, 자, 이거 네마르크 젤타 비행기. 2단 날개가 있는 종이접기랑 비슷한 그런 기본형, 델타 기본형이 나왔네요. 이게 델타 비행기 기본형이라고 칩니다. 아니면 넣어줘, 아니면. 네, 하고, 이게 지금 우리가 접고 있던 다 접었던 여기거든요. 안 추, 네? 안 추려고? 네, 저는 괜찮습니다. 먼저 돌아오는 성질을 하려면 델타 비행기 쪽을 먼저 접어주는 것이, 일단 이렇게 하고 이렇게 접으면 뭐도 되고, 또 반대로 접으면, 앞으로 접는 게 델타 돌아오는 그런 성질이 있는 거일 거예요. 네, 제가 아니라고 누르지 마시고요. 거의요라고 말했으니까. 네, 잠시만요. 있어보세요. 아니, 이렇게 접는 거는 멀리 가는 거 반대로 접어야 되네요. 이렇게 됐죠? 하고, 이 손잡이 부분이 조금 작게 되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좀 돌아오는 성질이 생기거든요. 제가 볼 때는 조금씩 차이가 있죠. 많았다가 좀 작아지죠. 이러면 돌아옵니다. 이 델타 비행기가. 이렇게 된 다음 이거를 이쪽 가운데, 이쪽 왼 위로 접어주시면 이런 모양이 오면 이제 될 거예요. 조금 돌아오는 성질이 있는데 이거는 확 돌아와요. 왜냐하면요, 이게 엄청 큰 차이가 나잖아요. 이것 보세요. 아주 큰 차이가 나요. 그쵸? 아주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런 성질이 있어요. 네, 님들이 아주 잘 돌아오는 거를 접어주시면 좋아요. 잘 안 돌아오는 거 있으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. 더 잘 나는 게 있으면
채팅창으로 한 번만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또 안녕.